아니라 이 모든 팀들에게 이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울산 전자가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AFC 챔피언스 리그 2020년도 FC 조별리그 1차전 카운트다운 그리고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원정팀 도쿄의 선축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아무래도 일단 이 브라질 공격 3인방 올리베이라 아다일턴 이 외안드로를 막아내야 되는 게 이제 울산현대 백포라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아요. 개인기들이 좋고 스피드가 있고 조직적인 부분까지 이 세 선수가 호흡적인 부분이 좋은데 네. 이 서 선수에게 일단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좀 바짝 나와가지고 한 발 앞서서 수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카기 선수는 2015년도 16년도 시즌 F 서울에서 이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울산현대 뒤쪽에 천천히 공을 돌려봅니다. 정승현 선수가 이제 새로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오늘 경기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울산현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불륜 커플 잘 돌려놨어요. 김인성의 머리. 하지만 먼저 길게 처리하고 있는 도쿄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역습. 중앙에서 밀고 들어가오는 공격. 자 먼저 길목을 잘 차단했던 울산의 수비입니다. 저 울산이 공격으로 나갔을 때도 이 브라질의 3인방, 이 공격진의 이 3인방 선수들은 공간을 허용하기보다 미리미리 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후방에 천천히 하프라인 인근 건너가고 있는 도쿄의 공격. 모리시케 마사토 오른쪽 측면 내줍니다. 볼 커트 빠르게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패스가 좀 길게 떨어졌고 뒤쪽에서 공 따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후방에 다케이로 김인성 짧게 밀어주고 뒤쪽 돌아가는 공 이동경 선수가 뒤로 돌려놓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측면 정동호 이어받고 오늘 원정팀이 이 FC 도쿄와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네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이제 빌드업 작업을 만들지 못하게끔 압박하는 것도 FC 도쿄의 장점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패스 타이밍과 함께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울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기존 선수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조직력에 중점을 뒀고 볼 소유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이제 압박과 전개가 관건이라고 이번 이 경기 이전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FC 도쿄를 상대로도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좀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반 초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바와 류아 선수가 앞쪽으로 밀어줬고 자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아베스토 이번에는 정동호의 파울입니다. 울산 진영 프리킥 공격 전개 킥 준비하고 있는 오바와 류아. 지난 시즌 FC 도쿄가 리그에서는 46골로 득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29골 최저 실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네.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된 팀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31라운드까지는 J리그에서 이제 선두를 달렸던 FC 도쿄였는데 막판 투심 부족으로 준우승에 내려앉았고요. 사실 2년 연속 이 긴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 막판 투심 부족이 나타났던 팀이 바로 이 도쿄였습니다. 베스트 11은 안정적이지만 플랜 B 베스트 11을 대체할 자원들이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즌 장거리 레이스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힘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준우승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올리베이라 머리박스 뒤쪽에 떨어졌고요.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처리했던 울산의 수비라인. 하지만 이 경기 초반에 이 공세가 매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간격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네. 측면으로 패스 연결 짧게 돌려놓고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모서리 밀고 들어왔고 살아있네요. 그대로 슈팅 불철되는 공 다행입니다. 자 지금 불철되면서 많이 꺾여서 골문을 외면했어요. 저 지금은 수비수 맞고 좀 꺾여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골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화면상 이 불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되면서 조세혁 선수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울산으로서 오늘 백포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비스, 정승현, 김민덕, 정동호 선수가 많은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니까 네. 계속해서 좀 거리와 간격 유지하면서 말들을 계속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울산의 골문은 조세혁, 지난 시즌 두 경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승규가 떠나고 이제 조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조세혁입니다. 자 왼쪽 측면을 밀고 나갔던 울산의 공격. 오늘은 고명진 선수와 함께 이적생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고명진 선수도 경기 전에 잠깐 만나봤을 때는 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이 뭐 경기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컨디션 하에 일단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이 올리베이라 선수는 지난 2011년도 수원 삼성에서 활약한 바 있죠. 그 당시에 임대 생활을 했지만 득점을 기록한 기록은 없고 지난 시즌에 J리그에서 14골로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베이라 선수는 2년 연속 팀 내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가이 겐스케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공격을 이끌었던 올리베이라입니다. 지난 시즌 두 선수가 팀 득점의 50%를 책임질 정도로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네. 올 시즌에는 이제 레안드로 선수, 또 알다이톤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경쟁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데이비슨 주니어 짧게 주고받고 중앙으로 패스 연결 밀고 들어갑니다. 이동경 뒤쪽으로 일단 돌려놓습니다. 아파이닝든 천천히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오른쪽 팀이라 정동호 뒤쪽 잡아놓고 자 지금 컨트롤이 바깥쪽에 떨어졌다. 일본 선수들이 지금 어필을 해봅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빌드업 뒤에는 원두진 선수가 중앙수비 사이에 끼면서 1차적인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머리로 밀어주고 주니어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언존스. 비언존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울산현대 첫 번째 슈팅 기록 비언존스입니다. 슈팅을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골문이 확인되면 자신 있는 슈팅을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2017-2018 시즌에는 네덜란드 1부 리그 데나그에서 34경기 19골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득점 랭킹 2위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골 결정력도 뛰어나고 스피드도 갖췄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주니어와의 투톱 형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왼쪽 측면 윙어로 나와 있는데 뭐 돌파력과 함께 뭐 슈팅력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킥 아키히로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헤더 경합 뒤쪽에 떨어졌고 차, 지금은 발이 좀 높았어요. 여기 원두진 선수가 이런 부분이 장점이죠. 발보다 머리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뭐 전혀 상대 선수를 겁내하지 않고 머리로서 파울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레안드로의 파울 AFC 언더 23 챔피언십 MVP의 주인공 원두진입니다. 측면에 정동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 잘 연결했어요. 발빠른 김인성 달려갑니다만 먼저 걷어냈고 뒤쪽에 주니어 등지고 있는 플레이 뒤쪽에서 끌어당깁니다. 좋은 위치에서 주니어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울산이 일단 전반 초반에는 원두재 선수와 정승현 오른쪽에 김민덕 선수 3백 형태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김민덕 선수는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밖에 나서지 않았고요. 하지만 183cm의 신장 힘과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티스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고 윤영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오늘 중앙수비의 중책을 맡고 나와 있습니다. 왼발에 네. 이동경 오른발에 신지로 모두 킥이 날카로운 선수예요. 지난 언더 23 챔피언십 경기 막판 왼발이 또 기억이 나는군요. 이번에 갑자기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못했고요. 왼발로 길게 클리어. 변칙적으로 1차적으로 좀 빠르게 플레이한 이후에 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 네. 상대 수비에 막혔습니다. 류야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김민덕 선수가 발을 조금 높게 들이밀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수비 시에는 5-2-3 형태로 원두재 선수와 정승현, 오른쪽에 김민덕, 정동호, 데이비스까지 수비 시에는 거리와 간격을 좁히면서 라인을 네.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장희진영 끌고 갑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FC 도쿄가 이제 막강 수비 라인을 자랑할 수 있는 점은 모리시케 마사토 그리고 와타나베 수요시 이 두 선수의 중앙 수비의 조합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모리시게 선수는 지난 시즌 또 J리그 베스트 11 수비상을 수상할 정도로 네. 수비에 있어서는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나이차가 10살 이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호흡을 선보이며 이 지난 시즌 팀 내에서 이제 좋은 수비력을 선보였던 두 명의 수비라인 오늘 울산연대가 뚫어내야죠. 하지만 공격 올라갑니다. 중앙에 열렸고 아크정면 짧게 측면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는 도쿄 공격 오른쪽 측면 잡아놓고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걷어냅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 조수혁의 판단이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무로의 선수도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타이밍이 되면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한 선수인데 네. 일단 측면 돌파 한 번에 한 이후에 크로스를 조수혁이 잘 차단했습니다. 조수혁의 선방 무로야 세이 선수가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1-1 데이비슨을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밀어냈던 조수혁. 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선수들이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100%의 컨디션은 아니겠지만 지금 같은 1대1 상황에선 절대 뒤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이동경의 왼발 자 왼쪽 측면으로 길게 비언존스를 봅니다.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졌고요. 선수들 스스로도 첫 경기를 치를 때 긴장감 또 아무래도 조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완벽한 조직력인 상태는 아니니까 네. 선수들이 패스 하나하나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FC 도쿄는 이번이 세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2016년에는 16강에서 마무리가 됐고 2012년도에도 나선 바 있는데 당시에는 또 울산과 같은 조였어요. 아, 울산이 뭐 그 당시에도 1승 1무로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 네. 제리그 팀을 상대로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FC 도쿄는 이 K리그 팀을 상대로 4번의 경기를 펼쳐서 1무 3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지난 시즌 그 1패가 우라웰레즈에게 좀 16강에서 도전을 멈추게 됐던 아쉬웠던 패도 또 기억이 있고요. 네. 무슨 뭐 예상치 못했던 홈에서 0-3의 패배였습니다. 조세현 일단 안전한 지역으로 오른발로 길게 처리합니다. 빗맞았고 공격권 내주는 조세현입니다. 오늘은 조현우를 대신해서 먼저 선발로 골문을 지키고 있는 조세혁. 조세혁 선수도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K리그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골키퍼라 조수혁도 일단 울산의 골문을 단단히 기대하겠습니다. 도쿄의 공격을 왼쪽 짧게 밀어주고 주고받고 앞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류양 중앙으로 꺾어주고 아크 정면에 열렸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같은 패턴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도쿄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크로스 맞고 물절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도쿄입니다. 자, 지금 3백을 쓰고 있는 울산을 상대로는 측면에서 활로를 뚫으려고 오른쪽에 무료야 왼쪽에 오가 선수가 많은 공격 가담을 하고 있는데 네. 데이비스 선수나 지금 정동우 선수도 이번 부분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료야 세이 선수의 오른쪽 측면 오버래핑이 많아지면서 이제 데이비슨과의 1대1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1대1 싸움에서는 한 번 뺏기보다는 계속해서 런닝 디펜스를 통해서 상대를 좀 멀리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도쿄 레안드라이 코너킥 오른발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레안드로입니다. 운전쪽으로 낮고 강하게 뒤쪽 흘려놓고 조수혁 커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은 조수혁이 역모션에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위기 상황인데 자 빠르게 역습 나왔어요. 김인성 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김인성. 하지만 먼저 자리를 잡고 뒤쪽으로 공을 돌려놓고 있는 FC 도쿄. 공을 뺏긴 이후에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조금 전 코너킥 장면인데요. 뒤쪽 돌려놓는 공을 얼떨결에 지금 걷어냈던 조세혁 그리고 김민덕이 길게 클리어합니다. 조세혁도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네. 잘 처리해줬습니다. 어렵게 쳐냈고 길게 처리하는 김민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두 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본인도 스스로 오늘 경기에 임하면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많이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네. 해덕영아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김민덕 선수가 동시에 떴습니다만 이 점프 과정에서 좀 누르고 말았습니다. 김민덕 선수도 오랜만에 출전이라 몸이 뜨거운 건 있지만 네. 머리는 좀 냉정하게 위험 지역에서는 파울을 하지 않고 좀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존 인치에서 프리키로 공격 전개 골문 지키고 있는 조수혁 전담 키크로 나서고 있는 FC 도쿄 레안드로입니다. 다시마 엔틀러스에서 올 시즌 임대로 이제 도쿄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레안드로 아크 정면으로 뛰어듭니다. 머리 맞고 떨어지는 공 길게 처리하는 울산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FC 도쿄 오가와 전방으로 길게 편안하게 공을 따내고 있는 조수혁입니다. 조수혁 지금 활동 반경 넓게 조금도 잘 차지했습니다. 네, 김인성 쪽으로 머리 맞고 측면에 떨어지는 공 다크하기 먼저 천천히 뒤쪽 돌려놓습니다. 오가와 마지막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을 따냈고 힐 패스로 뒤쪽으로 마지막 패스가 좀 강하게 떨어지는군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런 좀 직선적인 패스가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간결하게 돌려줬을 때 좀 찬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이런 작업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현대 공격이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주니어 쪽으로의 패스가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니어의 발밑에 들어왔을 때 또 측면에서 발빠른 김인성 선수라던가 비욘준수가 측면 깊은 지역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또 주니어의 장점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좀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주니어 선수의 공격이 좀 고립되어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다카하기 측면 돌려놓습니다. 두 선수가 교차되면서 공격권 가져오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데이비슨이 지난해 여름 이제 팀을 울산현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달 뒤늦은 데뷔전이 있었어요. 부상뿐만이 아니라 주전 경쟁 싸움에 있어서도 이명재라던가 박주호 선수도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전 경쟁을 일단 1차적으로 좀 데이비슨 선수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자, 정하에서 빠르게 김순호가 들어가고 있는 울산의 공격. 오른쪽 치면 돌아가는 정동호 있습니다. 짧게 밀어주고 정동호! 마스터 반대 방향! 연결되지 못했어요. 슈팅이 없습니다. 일단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MC 도쿄. 그리고 측면으로. 최종 수비도 빠르게 올라와서 일단 흐름을 끌어놓습니다. 좋아요. 잘 끊었어요. 지금 네. 정승현 선수도 지금 살아나오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적 아닌 곳은 잘 끊어냈습니다. 도쿄의 공격 올리베이라 봅니다. 연결되지 못했고 걷어내는 공 신진호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정동원까지. 자, 지금 레안드로 선수의 이 발차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고 팀에서 또 전문 키커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라 네. 지난 시즌에도 다섯 개의 도움을 또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빠진 올리베이라 뒤로 돌려놓습니다. 오가와리와 천천히 최후방에 모리시키 마사토 다시 왼쪽으로 중앙으로 짧게 자 주니어도 내려와서 수비가세 버텨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다카하기 앞쪽으로 땅볼 패스 깔아주고 다시 한번 높게 띄워줍니다. 도쿄의 공격 자 두 명이 버티면서 머리로 밀어냈고 신진호 버텨줍니다.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신진호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 지난 시즌에 박용호 선수라던가 믹스 김보경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을 좀 구성을 했다면 네. 올 시즌 이제 울산의 미드필드 판이 새로 딱 바뀌었는데 이제 윤빛가람 선수도 영입이 됐고 원두재 선수라든가 신진호 선수 동계훈련 기간에는 신진호 선수를 중심으로 미드필드를 운영을 좀 많이 했다고 김보경 감독이 발표했는데 신진호 선수도 올 시즌 주장으로서 울산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황열수, 주민규, 김승규, 믹스, 박용호, 김보경 이러한 선수 모두 팀을 떠났어요. 정말 많은 선수를 떠나보내고 또 좋은 선수들을 또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골키퍼부터 조현우, 정승현, 원두재 뭐 공격 라인에 정운송, 비온 존슨, 윤빛가람, 고명진 등 이름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우가 왼쪽 측면 돌파에 이어서 크로스까지 시도해봅니다. 화이팅 한번 불러보고 있는 준이호입니다. 저 여기는 지금 홈이에요. 홈이니까 팬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분위기를 끌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이호를 응원합니다. 지난 시즌 35경기 19골 타가트에 이어서 득점 랭킹 2위에 오른 바 있는 준이호입니다. 준이호 선수는 울산에서의 두 시즌간 67경기에서 41골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현 존슨의 신장이 단연 으뜸이군요. 뒤쪽 내줍니다. 왼발로 크로스 띄워줍니다. 머리 연결되지 못했고 밀어내고 있는 도쿄. 하지만 다시 한번 뒤쪽에 데이비슨 공 따냅니다. 최후방에 조수혁. 천천히 오른쪽으로 공격 전개. 정동호 이어받고 전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올라왔어요. 이현 존슨! 어, 골대! 피운전 드레 오른발! 지금도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정동호가 빠른 크로스. 지금 수비수자 셋에 공격수자 셋에 비어뉴스를 빠져들어갔는데 네. 아, 이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정동호의 날카로운 크로스 김도훈 감독의 박수를 불러냅니다. 지금같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비어뉴스도 잘 파고 들어갔는데 네. 아,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네요. 달려들면서 오른발을 쭉 한번 밀어봤던 비어뉴스 하지만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갑니다. 좋아요. 정동호 잘 빠졌어요. 정동호 계속 나갑니다. 울산의 공격 다시 한번 정동호 크로스 시동 아키에로 골키퍼. 자 이제 출력을 받고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울산의 공격인데요. 일단 오른쪽 측면 정동호 선수를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공격작업을 네.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리베이라. 자 뒤꿈치 슬쩍 돌려놓고 빙글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올리베이라. 드란트는 33경기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비온 존슨이 울산현대 데뷔골 상당히 이른 시간에 만들 뻔했어요. 거의 뭐 지금 잘 파고 들어갔고 수비 사이로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또 신장이 좋고 발이 긴 비오뉴스니까 순간적으로 좀 득점이라고 좀 인식을 했는데 김도훈 감독은 들어갔다 터졌다 이런 리액션이었습니다. 지금 크로스는 정말 명품 크로스가 정동호 오른발 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올리베이라 터치라인 바깥쪽 던지기로 갑니다. 좁은 공간 밀어내고 불절된 공 다시 한번 도쿄 일단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왼쪽 측면의 뒷공간 하지만 너무 길어요. 지금
앞선의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울산의 수비 조직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상대도 좀 공격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네요. 경기 초반에 울산의 공격이 좀 침묵을 지켰고 메안드라 올리베이라 이 아다일턴 이 브라질 3인방의 공격이 좀 날카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전세가 축구는 흐름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반 초반에 FC경기가 계속해서 좀 몰아붙였다면 전반 10분 이후에는 울산이 공격적으로 잘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데이빗은 앞쪽으로 짧게 2대1 패스 연결. 바로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자, 원터치 돌려놓는 과정에서 주니어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오, 뒤꿈치 좀 아플 것 같아요. 빠져나오면서 상대의 발끝에 걸렸는데 네. 주니어 선수도 큰 부상 없이 다행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수비하던 와타나베 수요시의 파워. 울산의 공격은 왼쪽으로 이동경의 왼발. 공간에 떨궈놨습니다. 조금 길게 떨어지는군요. 자, 먼저 자리를 잡고 빙글 돕니다. 데이비스 버텨줬고요. 데이비스의 파워. 위험적이 아닌 곳에서는 적절하게 선수들이 일단 상대의 역습을 아예 그냥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울산연대가 J리그 팀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시즌 동안 6경기 3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경기 결과 가와사키와 2승 2무 우라와 레이즈와 1승 1패 하지만 그 1패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저 지금 뭐 일본 팀을 상대로 어제 김동훈 감독도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충분히 일본 팀 상태로 우리가 좋은 경기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동호 사랑합니다. 오른쪽 측면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울산현대의 공격. 다시 한번 정동호 쪽으로 하지만 좀 길게 패스가 연결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비욘준수 선수가 측면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중앙에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계속해서 수비 사이사이에서 볼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사이에 있을 때 볼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올리베이라 머리 중앙에 이동경 비욘준수 주고받고 자 이번에는 패스 미스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 레안드로 자 비욘준수와의 몸싸움 뒤쪽에서 버텨줍니다. 울산현대 신진호 공단에 비욘준수 1차적으로 비욘준수 선수가 수비가 다음 잘해줬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김인성입니다. 발빠른 김인성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가는군요. 뒤쪽으로 짧게 정동호 띄워줍니다. 아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죠. 지금 타이밍이 지금 뒤쪽으로 내주고 정동호 다이렉트로 올려주다 보니까 네. 옵사이드 빠져나온 동작에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인성과 정동호 여기에 주니어까지 주고받고 하지만 이 올려줬던 크로스에 호흡이 좀 맞지 않았던 정동호였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 지금 정동호나 김민성 선수는 기존에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라 네. 오른쪽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짧게 주고받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오가와 리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전방으로 찔러주고 올리베이라 왼쪽 측면 라인 따라 밀고 들어가는데 정동호 커트 하지만 다시 한번 공 가져가고 있는 도쿄. 어쨌든 볼 있는 쪽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협력 수비를 잘해주니까 상대 볼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의 볼커트 신진호 주고 주니어 쪽 필패스 연결 오른쪽으로 예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김인성 뒷공간에는 주니어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너무 늙군요. 아, 보기는 잘 봤어요. 보기는 네. 잘 봤는데 결국은 이제 정확성 이 정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욘준수의 왼쪽 측면 공격 원톱의 주니어입니다. 하지만 이 김동훈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충분히 올 시즌 리그에서 이 신장이 좋은 두 선수의 투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투톱 카드에 있어서 공존할 수 있고 조화로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두 선수의 또 투스트라이크 형태의 또 경기 운영도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의 공격 이번에 왼쪽으로 길게 돌려봅니다. 오가와 첫 터치 길었고 일단 밀어내고 있는 울산현대. 일단 울산이 1차적으로 중앙을 틀어막고 측면에 볼이 연결되더라도 정동우나 데비슨이 빠르게 나가면서 일단 아빠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겐트와 짧게 밀어주고 중앙으로 뻗어놨던 오가와 이제까지 버텨주고 신진호 측면 짧게 정동우 중앙 돌려놓고 길게 처리합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쿄가 조금씩 전진 측면 짧게 내주고 뒤쪽 돌아가는 공 중앙에 다카하기 3백의 중앙 수비인 두 선수 지금 김민덕과 정승현은 올리베이라 머리 맞고 다행히 중수현 골키퍼 앞쪽에 떨어졌다. 타이트한 맨투맨 수비로 상대가 좀 공간에 못 들어오게끔 덴마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세혁 골키퍼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입니다. 하프라이닝은 비욘 존슨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 측면에 일단 공간을 활용합니다. 파울 낼 필요 없어요. 김인성. 하지만 자리를 먼저 뺏겼기 때문에 손을 쓰고 말았던 김인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쉽네요. 상대가 상대 골문 쪽에서 지금 측면으로 터치라인 쪽으로 빠져나온 장면이니까 파울보다는 네. 런닝 패드 통해서 상대를 좀 몰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파울로 김인성 선수가 마크를 했습니다. 울산전대 홈팬들도 이제 원정팬에 맞서서 뜨거운 응원을 계속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도 예, 원정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원정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워낙 뭐 인기 있는 구단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워낙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아시아 챔피언스에 또 오랜만에 출전하게 된 FC도쿄니까 네. 많은 원정팬도 오늘 경기장에 찾아주셨네요. 전반전 25분째가 흘러가고 양팀이 0대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키에르 골키퍼 길게 전방으로 처리 다시 크스리 네. 올렸고 이번에는 올리베이라 선수 파울입니다. 지금도 지금 김민덕 선수가 일단 1차적으로 몸싸움이 자리싸움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끊어냈습니다. 김민덕 선수도 지난해 이제 울산현대 유니폼을 입은 2년차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스 출신이죠. 좀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긴장적인 부분은 좀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뭐 옆에 주변의 동료들 뭐 신진호 선수라던가 경험 있는 정승현 선수 정동호 선수도 좀 많이 도왔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뭐 백스리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일단 지금 공격진의 세 선수 지금 비욘 존슨 주니어 김인성은 안쪽에 파고들고 있고 정동호 선수나 데이비슨이 많이 파고들어 있어요. 주니어 쪽으로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이번에는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가랑이 사이 김인성까지 가세 걷어내고 있는 도쿄 하지만 뒤쪽에 정동호 공따냅니다. 신진호 다시 한번 천천히 후방부터 빌드업을 재개하고 있는 울산현대 신진호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데이비슨 천천히 중앙으로 꺾고 들어갑니다. 울산도 비욘준 선수가 지금 주니어 선수 옆에 지금 중앙 쪽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탁하기 네. 선수도 좀 수비 가담을 하기 위해서 수비 형태가 지금 FC 도쿄도 5-3-2 형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비욘준 주고받고 데이비슨 중앙으로 갑니다. 잘 들어왔어요. 주니어 뒤쪽으로 짧게 이동경 다시 한번 주니어 쪽으로 주니어 가만한 척 대가로 버티 맞고 불자 이동경과 주니어 맞는 주니어 지금도 이동경 선수가 적절하게 주니어 선수 그냥 발 밑에 딱 밀어주니까 주니어 선수가 과감하게 해결한 이후에 슈팅까지 한 차례 또 시도를 했습니다. 오른발로 반대 방향 접어놓고 슈팅까지 한번 기록했던 주니어였습니다. 거기서 막고 불절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공격 재개. 지금처럼 박스 안에 들어오면 주니어의 장점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네. 박스 안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주니어의 발 밑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너킥 짧게 처리 왼쪽 측면 잡아놓고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만 또다시 속에서 맞고 울전 이번에는 던지기로 이어나갑니다. 울산이, 이동경의 왼발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울산이 코너킥에 있어서 단순한 코너킥보단 지금 계속해서 좀 약속된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워낙 왼발 킥도 날카롭지만 네. 본인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슈팅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슈팅과 패스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또 올림픽 도쿄로 가야죠. 네. 자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 데이비스 던져놓고 뒤로 돌려놓습니다. 중앙에 신진호 조금 더 좁혀가면서 반대 방향 넓은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정동호 이어받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조율. 정동호가 다시 한번 신진호 쪽으로 여의치 않게 뒤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울산현대. 울산이 그라운드를 굉장히 넓고 깊게 해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길게 됐습니다. 연결 못했고 공격권 내주는 울산현대입니다. 저 지금 물러날 필요 없이 여기 앞에서부터 1차적인 압박을 신호해도 괜찮아요. 도쿄는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갑니다. 올리베이라가 내 머리로 달라고 신호를 주는군요. 그리고 아달톤 공 뺏깁니다. 뒤쪽으로 천천히 공 돌려놓고 있는 이동경 우방에 정승현 김민들 1차적으로 대인방어를 아달톤 선수에게 공간을 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대인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짧게 돌려 볼커트 레안드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레안드로가 이제 카시마 엔틀러스에서 올해 팀호를 도쿄로 이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승현 선수도 가시마에서 옮겨왔잖아요. 진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팀 동료로서 서로의 장점 같은 부분을 많이 알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동료다. 경고 관리도 중요한 하나의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경고 없이 그래도 파울로 잘 끊어냈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오늘 후에도 뭐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면서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시도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밀어냈고 주니어 수비가세 가슴으로 잡아놓고 등지고 있습니다. 비욘 존슨 측면에 빠져있던 주니어 선수와 2대1 패스 또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쿄의 공격은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하지만 두 명이 협력 수비. 정동원, 정동원.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졌고 머리만 부피 쪽에 떨어지는 공은 다시 한번 울산이 공을 가져갑니다. 원준 선수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지금 볼이 오는 순간마다 네. 침착하게 볼 처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밀어냅니다. 원두재. 원두재 선수는 MVP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아프라이닝은 짧게 돌려놓고 여의치 안차 뒤쪽 공 돌려놓습니다. 모리시계 공 이어봤습니다. 원두재 선수의 장점이라면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 미드필드 송이가 탄생을 했잖아요. 바로 원두재입니다. 상대를 지식할 정도로 그런 수비 모습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뭐 MVP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활약을 펼쳤 조수혁이 옆 전방을 보고 길게 쏩니다. 자, 오른쪽에 정동호. 오, 지금 선수가 겹칠 뻔했어요. 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을 통해서 서로 이런 걸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원두재 선수가 오늘은 수비 쪽에 많이 가세를 하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3백의 중앙 수비 이제 뭐 커버하는 두 선수가 동시에 경합을 해봅니다. 다카하기 선수와 좀 충돌이 있었던 데이비슨. 데이비슨 선수도 좀 빠르게 다가가면서 일단 다카하기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오른쪽 팔꿈치가 다카하기 선수 이제 오른쪽 목 쪽에 턱 쪽이 좀 맞은 부분이 있는데 박하기 선수도 K리그에서 또 활약했던 선수고 또 좋은 활약을 펼쳤던 그런 기억들도 이제 박하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뭐 박하기 선수도 FC 도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FC 서울에서도 상당히 패스가 좋고 시야가 넓은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후방에서 빌드업으로 FC 도쿄의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박하기입니다. 최후방에 와타나베 짧게 돌려놓고 자 내려가 있는 박하기 중앙으로 짧게 패스 연결. 아프라이닝은 방향을 틀어서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쿄의 공격입니다. FC 도쿄도 지금 울산이 밸런스를 굉장히 지금 수비적으로 잘 유지하다 보니까 네. 공격 루트 찾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갈라놓고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는군요. 반대쪽으로. 하지만 가슴으로 잡아놓습니다. 자 돌면서 짧게 패스 연결. 연결되지 못했고 도쿄의 공격. 중앙에서 짧은 패스 2대1로 연결해놓고 아 그 장면 걸려 넘어지고 그대로 갑니다. 길게 처리하는 울산입니다. 저 지금 같은 패스 미스가 한 차례 나오면 상대가 볼을 끊고 역습이 강점인 팀이라 패스 미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걷어내지 못했어요. 올리베이라가 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김민덕 선수가 끝까지 한 번의 속기보단 네. 끝까지 러닝 디펜스를 통해서 일단 코너킥을 주긴 했지만 올리베이라의 돌파를 잘 막아냈습니다. 올리베이라 여기에서 이제 시저스로 김민덕을 접어놓고 밀고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텨줍니다. 1대1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집중력 있게 잘 막아내셨네요. 왼쪽 측면에 코너킥
다시 한번 레안드로가 킥 준비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신장이 좋은 존슨도 수비 가세. 조수혁 선수보다 신장이 더 크잖아요. 앞서 비욘 존슨밖에 안 보이네요. 수비 쪽에 힘을 다하고 있는 비욘 존슨입니다. 레안드로 코너킥. 오른발로 반대 방향 길게 높게 갑니다. 머리맞고 뒤쪽에 떨어지는 공. 재차 코너킥으로 이어나옵니다. 울산이 수비 방법에 있어서 존과 지금 맨투맨을 같이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맨투맨을 하는 수비 선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좀 자리 싸움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비욘 존슨이 가세했고 주니어까지 버티고 있다 보니 이제 뭐 세트피스 상황의 수비 장면에서도 상당히 높이가 올라와 있는 울산이에요. 뭐 높이 싸움에 있어서 공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수비적으로도 두 선수가 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다시 한번 레안드로가 킥 준비하고 있는 도쿄의 코너킥. 다시 한번 오른발로 킥 준비합니다. 레안드로 코너킥 쏩니다. 이번에는 높게 막 안쪽까지 연결. 살짝 깎여 맞습니다. 입맞은 공,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또 한번 계속해서 좀 몰아쳤다면 이제 흐름이 또 FC 도쿄 쪽으로 약간 좀 넘어온 감이 있는데, 네.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던지기로 갑니다. 오가와. 자, 밀어내는 공이 다시 한번 오가와 쪽으로. 자, 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퍼드내는 공, 막고 글절 밀고 갑니다. 자, 어렵게 공을 사냥합니다. 도쿄의 공격. 그리고 지금은 발에 살짝 걸렸어요. 지금도 좀 아쉽죠. 지금도 상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 골문 쪽으로 좀 등지고 나오는 상황인데, 네. 좀 아쉬운 파울 장면도 한 차례 나왔네요. 이번에는 잉글랜드 정동호 선수의 파울. 지금은 아베 슈터와의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이었는데요. 자, 왼발을 밀다가 그대로 걸려 넘어진 듯 아베 슈터. 선수들이 이 한 장면만 봐도 굉장히 좀 의욕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좀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안드로의 오른발 킥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다시 한번 킥 준비하고 있는 레안드로. 이번에는 프리킥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레안드로의 코너킥. 아, 프리킥. 피스를 흘렸고 갑니다. 오른발 이번에 낮고 강하게 뒤쪽에 1패스. 하단까지 높게 떴어요. 다행입니다. 지금은 뒤꿈치로 돌려놓는 공. 아다일톤에게 연결이 됩니다. 중도는 순간적으로 빠져돌아가는 아다일톤 선수를 놓쳤는데, 네. 다행히 또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모리시게 선수가 뒤꿈치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더까지 마무리가 됐던 아다일톤의 공격. 순간적으로 1차적으로 지금 정동호 선수가 맨투맨을 하다가 설마 이 볼이 오겠냐고 난 일단 1차적으로 좀 마크를 못했는데, 네. 위기 상황을 큰 위기 상황을 한 차례 놓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레안드로 선수의 오른발 킥은 날카로움이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도 좀 장점인 선수인데,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충분히 전력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양 팀 통틀어서 모두 7개 슝이 기록이 됐고 도쿄가 한 개가 더 많습니다. 측면의 좁은 공간 앞쪽으로 밀어주고 일단 밀어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양팀 모두 거의 결정적인 찬스. 울산으로서는 비욘 준스, 또 FC 도쿄에서는 아다일톤 선수가 좀 결정적인 찬스를 한 차례 좀 놓쳤네요. 네. 오른발을 쭉 들이밀으면서 슈팅까지 연결. 크로스바를 떼운 준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비욘 준스 선수가 스로인하는 상황에서 너무 가까워요 지금. 자, 데이빈슨과 비욘 준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고요. 뒤쪽 공 돌려놓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반대쪽에 공간이 열려있죠. 정동호 이어갑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정동호. 그리고 빠르게 자, 앞쪽으로 밀어주고 먼저 처리하고 있는 도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동호가 공을 가동합니다. 뒤쪽에는 신진호에게. 신진호는 반대쪽 데이비슨. 일단 잡아놓고 중앙으로 꺾고 들어갑니다. 다시 신진호. 저 빠른 공격이 뒤쪽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라운드를 넓게 쓰면서 천천히 좀 플레이를 만들어갈 필요도 괜찮아요. 네. 빠르게 비욘 존슨이 뒤쪽으로 공을 돌려놓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최후방의 정승현. 확실히 상대 수비 라인의 조직이 좋네요. 굉장히 좀 백패스나 횡패스가 될 때마다 최대한 수비 라인, 골키퍼 라인과 멀어지게끔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두재 선수가 사실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최종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고요. 백3 형태로 그 왼쪽에 데이비스부터 오른쪽에 김민덕, 정동호와 오늘 데이비스 상당히 공격적이죠.
지금 정동호나 데이비스는 공격적인 부분을 맡고 있고 원두재나 지금 김민덕, 정승현 선수가 상대 3톱을 제어하기 위해서 3백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네. 뭐 적절하게 이 세 선수 브라질 3인방을 잘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두재 선수가 지금 최종 수비라인을 책임지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김민덕, 그 왼쪽에 정승현이 버티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도쿄의 공격은 자 왼쪽 진영 뒤쪽 돌려놓고 모래시계 천천히 끌고 나오면서 죽어봤습니다. 울산이 지난 시즌 거의 뭐 3백으로 경기 운영을 펼쳤던 팀이 아닌데 상대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네. 가슴으로 잡아놓고 정동호 전방으로 길게 이현전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카기 수비에서 볼을 끊어낸 이후에 이게 지금 비온 존슨이나 주니어에게 연결이 돼야 미드필드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볼 투입에는 빈도수가 전반에 좀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라인 따라 밀고 들어갑니다. 데이비스의 마지막 터치가 이미 터치라인 바깥쪽에 떨어지는군요. 공격권 내줍니다. 긴장감이라던가 뭐 정상적인 또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전반에는 좀 뭐 패스미스, 쉬운 패스미스나 지금도 이제 드리블 미스 같은 뭐 그런 장면들이 좀 한참씩 나오고 있네요. 오늘 울산은 전반전에 두 개의 코너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공격 앞쪽으로 밀어주고 다카하기 뒤쪽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다카하기 자 일단 빠르게 건너오지 못하게끔 자 1차선에서 강하게 눌러주고 있는 울산의 수비 전방으로 길게 때려놓고 머리맞고 뒤쪽에 떨어지는 뭐 데이비슨이 붙어줍니다. 데이비슨 하지만 살짝 공을 튕기면서 올라갔고요. 좀더 순간적으로 데이비슨 선수가 오로야 선수를 놓쳤는데 네. 일단 그래도 조빌레스는 VR이 없습니다. 모로야 세이 선수가 재치있게 일단 공을 올려놓고 밀고 들어갔는데 살짝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1대1 싸움에 있어서는 데이비스 선수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뒷공과 자 1대1 그대로 오른발 슈팅 막고 결절! 다행이네요! 찔러주는 패스가 정확하게 배달이 되면서 지금 골키퍼와 1대1 상황 하지만 조수혁이 정말 엄청난 거 큰 거 하나 걷어냅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1차적으로 놓쳤는데 네. 조수혁 선수가 슈팅 각도를 잘 줄여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전 막판이거든요. 길게 처리하는 조수혁 다카하기 볼크아트 뒤쪽에 와타나베 지오시 하프라이닝은 천천히 돌리면서 뒤쪽 공 돌려놓습니다. 모리시계 베안드로가 내려와서 볼터치 오른쪽 측면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네, 볼 점유율 면에서 지금 상당히 밀려있는 울산인데요. FC 도쿄도 지금 오른쪽 측면에 있는 무료야 선수도 안정적인 수비력과 함께 적극적인 공격이 장점인 선수인데 네. 이 무료야 선수에 대한 마크를 데이비스 선수가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미연전 연결됐어요. 자, 반대편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동호, 정동호! 밀고 들어가고 낮게 깔아주고 연결되지 못해요. 주니어 선수 슈팅 지금도 뒷맞았습니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좋은 가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오니온 선수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자, 그 이전에 엄청난 위기 상황 1대1이었습니다. 조수혁이 각도를 좁혀놨고요. 이 장면도 일단 타이밍 자체는 빠져들어가는 주니어에게 아, 지금 뒤쪽 발에 걸리긴 걸렸는데 정동호 선수가 낮게 깔아줍니다. 크로스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동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목적 있는 크로스들 비욘 존슨 지금도 주니어에게 연결 잘 해줬습니다.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던 주니어였고요. 너무나 아쉬워했던 조수혁 골키퍼의 재미있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조수혁 골키퍼도 지금 실전 장면을 위기 뒤에 찬스가 한 차례 또 오긴 했는데 네. 양팀이 결정 짓지 못하고 0대1 진행이 되고 있네요. 김민덕의 머리 주니어 쪽 연결되는군요. 갑니다. 주니어 왼쪽으로 이동 주니어 좋아요. 주니어 접어놓고 자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주니어 박스 안쪽까지 주니어? 자, 두 명 사이였는데 두 명째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공 뺏깁니다. 정승현 선수도 상대에게 이 스트라이커에게 볼이 들어왔을 때 미드필드 연결되면 상대가 역습의 강점을 가진 팀이니까 네. 1차적으로 경고 없이 위험적 아닌 곳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있었던 이동경 지금 최전방 3톱을 구성하고 있는 아다엘톤, 올리베이라
울산에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장갑을 끼고 경기에 나섰던 주니어 선수였는데 장갑을 벗고 경기에 다시 임합니다. 나키로 전방으로 길게 쏩니다. 김민덕의 머리 비연전세. 하지만 최후방에 보리시계 높게 뛰어놉니다. 그리고 머리로 정승현. 주니오 신진호가 오른쪽 패스 굴절. 주니오가 공 가져갑니다. 아 여기에서 접는 과정 걸려 넘어지는데 패스를 미지 않고 레안드로가 짧게 다카하기. 주니오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그런 데 쓰러져 있는데 잠시 경기를 멈춰줬습니다. 마지막에 주니오 선수가 공을 접는 과정에서 살짝 충돌이 있었고 걸려 넘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드림. 순간적으로 좀 몸의 밸런스를 잃으면서 넘어질 때 네. 상대의 좀 무릎 쪽에 좀 가격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괜찮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복부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주니어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에서 모두 19골을 몰아친 바 있죠. 순간적으로 호흡적인 부분이 좀 답답해 그런지는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네. 다행스럽게 일어나서 스스로 좀 걷고 있네요. 전반전에 추가 시간 1분 주어졌고 양 팀은 아직까지 0대0으로 팽팽히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팀을 놓치지 않고 김동훈 감독은 신진호 선수를 불러서 뭔가 이 전반전 마무리에 대한 작전을 계속 지금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뛰는 선수에 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주장으로도 좀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김동훈 감독이 또 선수를 불러서 전반 남은 시간들을 영리하게 보내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전반전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네요. 역시 또 이렇게 마지막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다카하기 주니어 경기 투입.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쿄 방향을 틀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뒤쪽에 흘려놓는 공. 그리고 동시에 주심이스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F초 조별적 1차전 울산현대와 FC 도쿄와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맞선 가운데 마무리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FC 도쿄가 좀 밀어붙였다면 중반 이후에는 울산이 다시 이제 후반 막판에는 FC 도쿄가 밀어붙였는데 팽팽한 싸움 끝에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 AFC 챔피언스 리그 FC 조별리그 1차전 경기입니다. 울산현대와 FC 도쿄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경기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KT5G와 로봇이 연결되면 칩박스 가져다줘. 로봇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죠. KT5G로 연결된 관제실에선 AI가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니까 문제 발생 전에 멈춰. 문제 예방. 대한민국의 산업을 더 놀랍게, 더 스마트하게 KT5G AI Factory. 어머, 어딜 손대요? 손 안 대도 손쉬운 RPG 게임의 시작. 진짜 RPG의 맛이 궁금해? AFK 레나 사전 예약 중. 컨트롤되지 않는 비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비거리에 방향성과 정확성을 더하다. JPX S10.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인지질 56% 크릴 오류. 피부를 바꾸는 건 피부 속 전해지는 힘의 차이. 고혼진, 그 위대한 힘으로부터 고혹적 피부의 시작, 고혼진. 집에는 없던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는 없던 생활을 시티건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만듭니다. 시티가 만듭니다. Think Next.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인생 첫 술과 완벽 호환. 컨디션 환. 확 깬다. 컨디션 확. 피곤한 팬더상. 뭐 저렴한 거 없나? 까칠한 고양이상. 왜 이렇게 복잡하냐? 목 빠진 기린상. 도대체 언제 와? 이런 분들 모두 마음 편해지시라고 현대해상 드립니다. 다이렉트로 드립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모양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스피드와 관용성, 비거리를 얻었죠. 어때요? 심쿵해요. 이게 바로 드라이버인 모양이다. 심드라이버. 당신이 오늘도 편하다는 것, 편하다는 것, 편하다는 것, 편하다는 것. 오늘도 스케쳐스를 신었다는 것. 편안함으로 한 걸음 더. 스케쳐스. 네, 여기는 다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입니다. 2020 AFC 챔피언스 리그 F초 조별리그 1차 전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현대와 FC 도쿄와의 전반전 0-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볼 점유율에서 다소 뒤져 있었던 울산현대. 하지만 비욘 존슨의 강력한 오른발 한 방이 있었는데 크로스바에 울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데뷔골 찬스를 좀 아쉽게 놓친 부분이 울산은 전반전에 좀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자, 반면에 FC 도쿄의 공격은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무로야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이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에 대한 마크는 일단 데이비슨 선수가 1차적으로 잘 해낼 필요가 있어요. 자, 대등한 경기 하지만 볼 점유율에서는 다소 밀렸던 울산현대의 전반전 45분 경기였습니다. 기록으로 전반전 돌아봅니다. 자, 볼 점유율상 뭐 기록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체감상 느낌상으로는 도쿄가 공을 더 좀 많이 갖고 있었죠. 전반 초반과 중반에는 울산 쪽이 좀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막판에 좀 계속해서 또 도쿄가 밀어붙이면서 유슈팅도 3개를 가지고 갔네요. 울산현대는 이 비욘 존슨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유슈팅이 단 한 개도 기록되지 못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팀 전반전 0-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고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경기 중계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측면으로 패스 연결 짧게 돌려놓고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박수 모서리 밀고 들어왔고 가라인데요. 그대로 슈팅 굴절되는 공 다행입니다. 자, 지금 굴절되면서 많이 꺾여서 골문을 외면했어요. 꺾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머리로 밀어주고 주니어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을 따냅니다. 비원준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울산현대 첫 번째 슈팅 기록 비원준스입니다. 열렸고 아, 그러면 짧게 측면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는 도쿄의 공격. 오른쪽 측면 잡아놓고 빠르게 밀고 들어오고 허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 조수혁의 판단이 좋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1-1 데이비슨을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밀어냈던 조수혁. 오른발로 번호픽 준비하고 있는 레안드로입니다. 자, 지금은 조수혁이 영모션에 걸릴 뻔했어요. 좀 돌려놓은 공을 얼떨결에 지금 걷어냈던 조세혁 그리고 김민덕이 길게 클리어합니다. 순간 당황
이야기긴 했지만 네.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올라왔어요. 측면에서 정동호가 빠른 크로스. 지금 수비수 자세에서 공격수 자세에서 비어뉴스에 빠져 들어갔는데 네. 아,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정동호의 날카로운 크로스. 같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비어뉴스도 잘 파고 들어갔는데 네. 아, 그 심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네요. 다시 한번 왼쪽에 비어뉴스 주고받고 데이비슨 중앙으로 갑니다. 잘 들어왔어요. 선수가 과감하게 해결한 이후 슈팅까지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오른발로 반대 방향 접어놓고 슈팅까지 한번 기록했던 주니어였습니다. 여기서 박범 굴절되면서 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걷어내는 공 박범 굴절 밀고 갑니다. 자, 어렵게 공을 사냥합니다. 도쿄의 공격 그리고 지금은 발에 살짝 걸렸어요. 이번에는 코너 플래깅을 해서 정동호 선수의 파울. 지금은 아베 슈터와의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이었는데요. 피스를 흘렸고 갑니다. 오른발 이번에 낮고 강하게 뒤쪽에 1패스 아다일토랭이 연결이 됩니다. 놓쳤는데 네. 다행히 또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모리시게 선수가 뒤꿈치 패스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뒤꿈과 자 1대1 그대로 오른발 슈팅 그 결정! 다행이네요. 찔러주는 패스가 정확하게 배달이 되면서 지금 골키퍼와 1대1 상황 바르게 올라갑니다. 정동호 밀고 들어가고 낮게 깔아줘 연결되지 못해요. 주니어 선수 슈팅 일단 1차적으로 그 이전에 엄청난 위기 상황 1대1이었습니다. 조태혁의 각도를 좁혀놨고요. 장면도 일단 타이밍 자체는 빠져들어가는 주니어에게 아, 지금 뒤쪽 발에 걸리긴 걸렸는데 정동호 선수가 낮게 깔아줍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뒤쪽에 흘려놓는 공 그리고 동시에 주심이스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F2 조별 중 1차전 울산전대와 F2 도쿄와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어머 어딜 손대요? 손 안 대도 손 쉬운 RPG 게임의 시작. 진짜 RPG의 맛이 궁금해? AFK 아레나 사전 예약 중. 등으로 느껴지는 독보적 스타일. 혼마라는 완벽함 그대로. 혼마 골프 어페럴. 집에는 만들 수 없었던 공간 시티건설은 만들어왔습니다. 집에선 생각도 못했던 생활 시티건설이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시티가 만듭니다. Think Next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Late, so... 화장실이 힘든 우리 아이에게 장에 좋은 핵심 유산균을 잘 노는 아이 셀티아이 키즈. The course chaos lives here, so you must expect the unexpected and harness chaos. Break free of tradition and drive yourself. Dusk is here. 당신이 오늘도 편하다는 것. 편하다는 건? 편하다는 건? 편하다는 건? 오늘도 스케쳐스를 신었다는 것. 편안함으로 한 걸음 더. 스케쳐스. 피부를 바꾸는 건 피부 속 전해지는 힘의 차이. 고혼진 그 위대한 힘으로부터 고혹적 피부의 시작. 고혼진. 차정우에게 다이어트란? 전 굶으면서 다이어트 못해요.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전 저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더 다이어트답게. 이제 칼로리핏입니다. 시작하세요. 칼로리핏 두드림. 손에 감각되는 타격의 정보 손맛. 아이언의 본질로 다시 미지노 다시 MX70. 어머, 어딜 손대요? 손 안 대도 손 쉬운 RPG 게임의 시작.
진짜 RPG의 맛이 궁금해? AFK 아레나 사전 예약 중.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인지질 56% 크릴 오류. 네, 여기는 다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입니다. 2020 AFC 챔피언스 리그 F조 조별리그 1차전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아시아 클럽 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이 챔피언스 리그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첫 출발에 전반전 FC 도쿄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J리그에서 수비의 강점을 가진 팀답게 네. 울산에게는 전반전에 유시팅 한 차례 이제 허용하지 않고 무실점으로 또 막아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세와 겐타 감독이 2018년도에 팀에 부임한 이후에 최고의 수비와 역습으로 지난 시즌 준우승을 일궈냈던 FC 도쿄. 자, 오늘 전반전 울산 현대를 맞이해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경기 그 이상을 펼쳤습니다. 저 FC 도쿄도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31라운드까지 또 선두로 달릴 정도로 리그에서도 좀 순항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타이틀을 얻지 못했는데 울산 역시도 좀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울산 현대 자, 이 비욘 존슨의 오른발에 한번 걸렸었는데 크로스바 부른에 울었고요. 자, 오늘은 벤치에 앉아 있는 불트위스의 부인과 아기가 경기장을 찾았네요. 굉장히 좀 추울 텐데 그래도 네. 지금 불트위스 선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선수를 좀 응원해주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좀 찾아왔네요. 자, 비욘 존슨, 주니어 오늘 이 두 명의 공격 아직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 찬스도 한번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골대 부분에 올랐던 울산 현대 후반전에 어떠한 좀 이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비욘 존슨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1대1 과감한 돌파보단 중앙 쪽으로 좀 파고들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좀 잡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선수도 올려주고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고 있는데 데이비슨 선수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함께 왼쪽에 좀 측면 활로를 좀 뚫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데이비슨이 쉽지 않은 전반전이었습니다. 이 도쿄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무로야스이 선수가 지난 시즌 J리그에서 이 베스트 11에 선정이 된 이러한 선수인데요. 공격 가담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안정적인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 가담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되면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는 선수인데 네. 일단 데이비스 선수, 정승현 선수 이 사이에서 이 선수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고 있는 조세혁 선수도 오늘 충분히 긴장이 될 수 있는 경기인데 전반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걷어낸 바 있습니다. 상대 슈팅도 많이 허용을 하면서 유슈팅도 3개를 허용을 했는데 조세혁 선수의 선방이 있었기에 울산도 전반전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오늘 경기 보고 있고 조세혁 선수가 대신해서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벤치 명단 그리고 벤치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선수들 때문에 이 울산 현대가 쉽지 않은 경기 초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환 선수도 지금 이쪽에 좀 맹장 이쪽에 좀 부상이 상황이라고 본인이 좀 알려왔는데 네. 뭐 박주호 선수라든가 윤현 선수 주전급 선수들도 좀 부상으로 좀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양 팀을 지금을 바꿨습니다. 울산 현대 먼저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불트위스 충분히 뭐 이번 오늘 경기 후반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비 쪽에 교체가 있기보단 공격 쪽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여유있게 뒤쪽 방향 틀어서 돌려놓습니다. 조수혁. 자, 낮게 깔아찼는데요. 빗맞아요. 공 뺏깁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짧게 패스 연결. 도쿄의 공격. 브로야. 비욘 존슨 수비 가세. 뒤쪽 돌려놓고 있는 도쿄입니다. 전에 겐토가 중앙으로 앞으로 볼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백패스나 횡패스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방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돌려놓고 있는 도쿄의 공격. 자, 앞쪽으로 짧게 밀어주면서 패스 연결. 측면 좁은 공간 레안드로 2대1 패스 돌려놓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태클! 깔끔한 태클로 먼저 공격권 가져오고 있는 울산입니다. 지금도 정동호 선수가 상대 패스타임을 딱 읽어내고 잘 차단했네요. 측면에 2대1 패스 밀어주고 먼저 공만 깔끔히 걷어냈던 정동호입니다. 류현준슨이 지금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다카하기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카하기 쓰러져 있습니다. 전반전에도 한 차례 충격이 있었던 다카하기. 충분히 신장이 좋은 선수라 높이 싸우면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역량의 좀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은 왼쪽 발목 쪽인 것 같은데 주심이 들컷을 불렀습니다. 지난 2015년도, 16년도 쓰이는 FC 서울에서 국내 팬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얼굴이죠. 다카하기. 오랜만에 보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뭐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가 가능한 선수고 패싱력도 뛰어난 선수고 네. FC 서울에서도 많은 팬들도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정말 오랜만에 그런 데서 보니까 또 반갑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시절 유니폼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팀원들과 함께 굉장히 좀 다정하게 생활도 좀 많이 하고 이 선수가 좀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선수도 좀 부상 없이 다시 또 그라운드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세가와 겐타 감독은 2018년도에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사실 이 팀은 주전 11명이 빠지면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팀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걸 다 극복해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도 많은 선수 영입을 통해서 주전과 비주전과의 격차를 좀 줄이려고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네. 과연 시즌을 또 어떻게 치러낼지도 비수업계도 올 시즌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플랜 B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다일턴, 레안드로 모두 영입을 했고 오늘 선발로 모두 이 두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도쿄의 공격.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자,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패스 길어요. 길게 처리하는 울산입니다. 저쪽 빠르게 라인을 끌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이비 승머리. 자, 높게 떴고요. 주니어 버텨줍니다. 다시 한번 공중폭 같은 과정에서 뒤쪽에 손을 따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그리고 하프라이닝은 앞쪽으로 빨아주고 자, 먼저 가로치기.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걸려 넘어져서 키스리 올립니다. 정승현 선수도 또 친정팀에 돌아오면서 다시 울산에 복귀를 했는데 네. 일단 대응 방어를 적절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올리베이라 선수가 뒤쪽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뒤로 공 돌려놓고 선방 압박. 자, 1차 압박은 상당히 줄기 밀어붙이고 있는 도쿄입니다. 저 지금 김민덕 선수도 볼이 왔을 때 퍼스트타치를 지금 공격적으로 가져갈 네.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자, 최전방 비원전센 일단 가슴으로 잡아놨는데요. 중앙으로 뻥뻥 들어가는 과정에서 패스가 길어요. 공 뺏깁니다. 다카하기. 자, 오른쪽 측면 뒤쪽에 빠져있는 다카하기입니다. 자, 치열한 몸싸움 레안드로 이겨내면서 공 이어봤습니다. 도쿄의 공격 오른쪽 측면 레안드로 빠르게 밀고 꺾어주고 허드레고 있는 울산입니다. 멀리 가지 못한 공 다시 레안드로 돌아 들어가는 무로야. 자, 레안드로 선택. 이미 울산의 수비는 모두 정비를 갖췄습니다. 박스 한쪽 짧게 밀어주고 패스를 건네준 이후에 레안드로가 무릎 쪽에 조금 타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레안드로. 일단 볼을 주고 신진호 선수와의 경합 과정은 있었는데 네.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진행시켰습니다. FC 도쿄의 하세가와 겐타 감독입니다. 오늘 무슨 뭐 좀 축구하기에는 그렇지, 지금 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수의 경합 과정 타박상 같은 게 입으면 뭐 평상시보다도 충격이 올 부분이 있으니까 네. 선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킥 준비하는 조수혁. 지금 킥 자체가 신장이 좋은 주니오나 비욘존 쪽에 연결이 되고 세컨볼드를 잡으면 공격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상대로 주니오 쪽으로 길게 이번에 데이비슨의 머리 맞고 뒤쪽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여름 이제 팀에 들어오면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데이비슨이 오늘은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고 있고 오늘 원톱의 주니어 왼쪽 측면에 비욘존세 신지로 신지로 끝까지 버텨줍니다. 뒤쪽으로 먼저 공을 놓고 있는 도쿄의 공격. 측면 좁은 공간 두 명 신지로와 비욘존세 공 가져갑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뒤쪽 들려놓으면서 정승현 주니어 쪽 지금 이
주니오와 비욘 준수를 향해서 계속 이 긴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패스의 정확도가 다소 좀 떨어지면서 정확한 연결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 볼을 끊어냈을 때 이 두 선수의 발밑이나 가슴 쪽에 볼이 연결이 돼야 또 볼이 살아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맥 공격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측면에 볼커트 김민덕이 전방으로 끼는 게 김인성 쪽으로 그리고 김인성은 얼굴 쪽에 충격이 있습니다. 볼 자체가 세컨 볼이 지금 비욘준 쓰는 게 흘렀는데 비욘준 선수 좀 주심에게 아쉬워하는 부분은 지금은 좀 왼쪽 팔이 이제 좀 얼굴에 닿았네요. 하시모토 겐토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면서 얼굴 쪽에 부상이 있었던 김인성 경기 중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한 데이비스 뒤로 돌려놓고 후방에 공 이어받고 있는 조세혁입니다. 오늘 경기 운영이 지금 주심이 그래서 뭐 경고를 주기보단 선수를 일단 구두 경고만 줌으로써 네. 선수는 이런 부분도 또 영리하게 이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인 스리랑카의 딜란 페레이라 주심인데 오늘 현재까지 옐로우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적극적인 수비 방법을 펼쳐도 괜찮겠습니다. 네. 대중이 정승현 중앙으로 신진호 조금 더 끝을 돌려놓습니다. 후방에 김민덕 앞쪽으로 깔아주고 김인성 먹거주는 패스가 이번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 이어받고 있는 도쿄의 공격 중앙 달력을 받고 앞쪽으로 찔러주고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는데요. 꺾어주는 패스를 걸렸고 김인성 수비가세 김인성이 어느새 저쪽까지 내려가서 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중앙 수비를 보고 있던 원투수 선수가 상대 길목 쪽에서 공격 차단을 잘 해주는 좋습니다. 네. 후반전도 도쿄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A대표팀의 지금 채태호 코치도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원두주 선수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이동경 선수도 있고 뭐 능력이 좋은 선수들도 지금 많이 울산이 지금 영입이 되어 있으니까 정승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천의 뒤쪽에서 공 돌리면서 다카하기 주고받고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수비쪽이 치우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도쿄의 다카하기입니다. 지금 이 도쿄의 필드 플레이어들은 모두 하프라인 인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에게 좀 점유율은 내주더라도 중앙만큼은 좀 틀어막겠다는 울산이 좀 밸런스 유지를 좀 하고 있네요. 네. 현재는 이 백스리 형태가 수비적인 백스리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뒤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도쿄입니다. 뭐 공간이 나지 않다 보니까 운동장을 굉장히 좀 그라운드를 넓게 쓰면서 일단 패스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뒷공간 길게 갑니다. 다카하기 선수의 클래식 어택 하지만 원바운드 되는 거 깔끔하게 공단해내고 있는 조세혁입니다. 원두재가 오늘은 최종 수비 라인을 책임지고 있고 원두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저 A대표팀에서도 계속해서 선수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아주고 있는데 저쪽 네. 공도 굉장히 좀 유심있게 오늘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짧게 던져놓고 이원준스 돌아섭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짧게 뛰어주는데요. 김인성의 오른발 살짝 스쳤는데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상대 배후를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과 패스들이 들어와야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깰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석해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울산의 공격이 박스 안쪽까지 시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밀리고 올라가고 있는 도쿄 신진호 볼커트 오른쪽 측면 짧게 내주고 전방으로 길게 머리만큼 뒤쪽에 떨어지는 건 주니어가 버텨줍니다. 공을 살려내면서 일단 높게 뛰어난 카하기와 공중포 같은 과정 공 가져갑니다. 데이비슨 앞쪽에 비욘준스 일단 띄워주고 힐패스 빠졌어요. 살아있죠. 그리고 주니오 뒤쪽으로 이동경 자 김인성도 4세에서 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비욘준스 중앙으로 접고 그대로 슈팅 마무리. 자 기습 슈팅이 지금은 골키퍼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금 김동훈 감독도 박수 쳐주는 부분이 네. 과감하게 발밑에 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을 이 선수에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한 차례 안쪽으로 드리블 치는 위에 강력한 오버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슈팅 아키로 가슴이 철렁. 지금은 준비가 되지 못했던 아키로였습니다. 워낙 뭐 득점력이 있는 선수니까 골문이 네. 확인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슈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로 A매치에서도 16경기 5골 한때 2년 전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이제 득점 랭킹 2위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선수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전반 초반에 아쉬웠던 득점 찬스를 한 차례 놓치고 후반에도 네. 좀 강력한 슛도 한 차례 시도했네요. 신진호의 코너킥 약속된 플레이가 양손을 채켜들고 오른발 킥 준비합니다. 신장이 196cm 확실하죠.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언 존슨. 이언 존슨이 앞쪽으로 끊어주게 되면 정승호, 정승현이나 준호에게도 좀 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신진호의 코너킥 운전적으로 높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앞에서 밀어내고 있는 도쿄 뒤쪽에 정동호 어렵게 공 살려내면서 오른쪽 측면에 신진호 쪽으로 도쿄가 일단 길게 처리합니다. 오늘 신진호 선수가 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물어야 잡아놓고 크로스 뒤쪽으로 하지만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입니다. 지금부터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왔는데 조수에게 잘 대처를 했어요. 조수혁 선수 정면을 향했습니다만 무료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 수비 사이로 이렇게 오게 되면 수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네. 조수혁이 잘 처리했네요. 강한 태클 하지만 슛을 올리지 않습니다. 발에게 올라가면서 짧게 밀어주고 박스 안쪽 위험한 지역인데요. 공 따내고 있는 올리베이라 그리고 측면으로 짧게 오른쪽 측면으로 밀고 흐름다 무료의 크로스 조수혁 정면 차례 무로야 선수의 계속되는 지금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도쿄입니다. FC 도쿄도 지금 오른쪽 측면 무로야 선수를 계속해서 좀 이용하면서 오른쪽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종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로 정확하게 공을 올렸던 무로야였습니다. 지금 같은 크로스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연결이 되면 실점과도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데이비슨 선수가 1차적으로 지금 무로야 선수는 전반 중반부터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대1-3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마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슨 뒤쪽 돌려놓습니다. 정승현 이번에는 중앙으로 중앙에는 원두재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거 왼쪽으로 정승현이 이어봤습니다. 울산 역시도 효율적으로 좀 미드필드를 거치는 이동격이나 잘 연결됐어요. 그리고 주니어 쪽입니다. 한 번은 놓쳤는데요. 이번에는 중심에 깃발이 올라와 있군요. 지금처럼 3선에서 1선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롱볼도 뭐 때로는 시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금 이동경 선수나 신진호 선수가 패싱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를 거치는 그런 좀 공격 패턴들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동경 선수가 오늘은 화면에 많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그래도 주니어 선수를 겨냥한 패스들이 좀 나왔는데 후반전은 좀 수비 쪽에 좀 많은 치중을 하고 있어요. 도쿄의 공격 자 전방으로 깔아줍니다만 좀 패스 길게 떨어집니다. 데이비스 허드레는 뭐 굴절됐고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상대 볼을 끊어냈을 때도 이 다음 동작 이제 볼을 소유를 했을 때 우리 동료에게 연결될 수 있는 패스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쉽게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단조로운 공격 패턴들이 지금 울산에서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서서히 양 팀의 감독이 교체 카드를 좀 고려해볼 만한 시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60분이 가까워지고 있고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평상시 리그 경기 중간 경기들보다는 첫 경기에서 좀 체력 소모가 일찍 좀 소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빠르게 양 팀 선수들도 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진정 국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는 비욘 존트 아직까지 득점포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울산연대 공격입니다. 천천히 자기 진영 끌고 갑니다. 도쿄의 공격 자 반대쪽으로 잘 이렇게 돌려놓고 자 왼쪽 측면 길게 패스 연결 하지만 패스가 좀 길게 떨어지면서 먼저 김민덕 허드레고 지금처럼 중앙 수비수는 원두재 선수를 중심으로 원두재 선수가 중앙을 지켜주고 커버 플레이를 김민덕 선수가 잘 가졌습니다. 네. 던지기를 이어나가는 울산연대의 공격 자 오른쪽 측면에서 정동호가 짧게 던져놓습니다.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던져놓는 공이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고 자 이번에 공격 패턴에서는 공을 내주면서 코너킥을 허용하고 있는 울산이었는데요. 신진호 선수가 요구한 것은 한 번에 내가 전방에 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뭐 정동호 선수와 충분히 뭐 경기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네. 제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왼쪽의 코너킥 자 레안드로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오가와 류야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 도쿄입니다.
오가와 류야. 후반전 도쿄의 첫 번째 코너킥. 이번 약속트 플레이는 오른손 들고 자 왼발로 코너킥 합니다. 왼발 키커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넣은 부분 한 발 더 울산 수비수도 좀 빠르게 밀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왼발 코너킥 휘어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먼저 밀어내고 있는 주니오. 그리고 후방에서 공을 따내면서 천천히 뒤쪽에 아키히로. 골키퍼가 전방으로 다시 한번 길게 처리합니다. 왼쪽 측면으로 머리만큼 떨어지는 공이 정확하게 패스 연결이 되는군요.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잡아놓고 짧게 밀어줍니다만 예측이 좋았던 김민정. 후반에는 디온 존슨 선수의 한 차례 슈팅 빼고는 지금 에피스 도쿄가 일방적으로 좀 점유율을 바탕으로 울산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상대가 좀 몰아칠 때 실점을 안 할 필요가 또 있어요. 중앙에는 다카하기 뒤로 돌려놓습니다. 다시 공 이어받고 하프라이닝그 오른쪽 측면으로 브로야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브로야세인 그리고 박스 인근까지 하지만 데이비슨 앞쪽 짧게 밀어주고 볼커트 비온전슨 뒷맞았어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신지롱 이 볼을 끊어낸 볼들이 전방 쪽에 미드필더도 네. 좀 많이 받아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상대에게 계속 볼 소유권을 좀 넘겨주고 있어요. 올리베이라 자, 뒤꿈치에 맞춰놓고 뒤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 올리베이라가 중앙을 보면서 낮게 올려줍니다. 막고 물절.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계속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지금 비온 존슨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비 가담하면서 체력 소모를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선수들끼리 맞춰놔도 왼쪽 측면 박스 안쪽까지 막고 물절이 되는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 마지막 터치가 길었으니까 다행인데요. 지금은 아다일톤이 공을 안고 들어갔거든요. 박스 안에서 이 선수도 결정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일단 컨트롤 자체가 좀 길면서 위기상을 넘겼네요. 아다일톤이 박스 안쪽 다행히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집니다. 이 아다일톤은 이 주빌로 이와타가 강등이 되면서 완전 영입으로 도쿄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레안드로아 선수와 함께 아다일톤 선수도 굉장히 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높게 뛰어넘고 있는 도쿄입니다. 아다일톤 전방 밀어주고 왼쪽 측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좁혀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짧게 밀어주는 거. 자, 안쪽에 올리버스티 들어가는군요. 실점입니다. 올리베이라 도쿄 1대0. 이거 좀 순간적으로 레안드로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올리베이라기 이 뒤쪽에서 올리베이라 선수에 대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실점을 울산이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 도쿄의 공격은 이 브라질 3인방이군요. 이 3명의 선수가 모든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선제골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찔러주는데 자, 오른발로 잡아놓고 올리베이라가 자, 왼발로 가볍게 슈팅 마무리. 지금 뒤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원두재 선수 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정승현 선수도 좀 풀플레이를 통해서 원두재 선수에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올리베라를 완전하게 놓치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군요. 자, 지금 득점은 아다일톤 출발 레안드로가 찔러주고 올리베이라 마무리. 브라질 3인방 공격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며 도쿄가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 올리베이라가 2011년도 수원 삼성에서 K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였고 지난 J리그에서 33경기 14골 2년 연속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요. 꿀잡이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네요. 정말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고 운전 앞에서의 그런 좀 날카로운 움직임을 또 장점인 선수인데 네. 선수를 좀 한 차례 놓치면서 아쉬운 실점을 했습니다. 자, 이제 1팀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보니 자, 최소한의 승점이 필요한 울산이었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야겠죠. 후반적으로 후반전에 양상이 지금 5-3-2 형태로 완전 좀 수비적인 역할 또 비온 존스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도 좋은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수비 가담에 워낙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벤치의 명단을 보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컷에 경험이 많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도 지금 일단 울산 벤치에서는 경험이 많고 오신 새로 영입된 고명진 선수를 일단 교체 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 전에 만나봤던 고명기 선수는 이 감기 몸살 뭐 거의 끝물인데 컨디션의 100%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저 본인 스스로도 좀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뭐 경기를 치를 수 있으면 뭐 경기를 울산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조명진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리를 잡고 걷어내고 있는 정승현.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올리베이라입니다. 조명진 선수도 왼발 슈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볼 소유나 패스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네. 조명진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던지기로 공격 이어나가는 도쿄입니다. 짧게 던져주고 돌아오는 공 이어봤습니다. 브로야 뒤쪽에 다카하기. 자바라 오른발 크로스에 박스 안쪽 밀어내고 있는 울산.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이번 오른발 슈팅은 빗맞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결국 레안드로 선수도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발에 슈팅이나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인데 네. 첫 번째 실점할 때도 레안드로 선수를 너무 자유롭게 좀 놔뒀던 게 킬패스가 들어오고 실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랜 시간 K리그 FC 서울에서 활약을 펼쳤고 중동으로의 이적 그 이후에 크로아티아 슬라벤 벨로프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울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고명진의 경기에 투입됩니다. 울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리그에서 또 경험이 많은 선수고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라 고명진의 첫 번째 교체 카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정동호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울산의 첫 번째 교체 카드 고명진의 경기 투입됩니다. 고명진 첫 터치 뒤로 돌려놓습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공 이어받고 있는 김민덕. 김민덕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고명진 쪽인데 연결되지 못했고. 자, 오른쪽에 넓은 공간. 갑니다. 마다엘톤. 도쿄의 공격. 짧게 측면 열어주고. 돌아주면 안 돼요. 벗어주고. 고명진 걷어냅니다. 도쿄의 코너킥. 고명진 선수를 미드필드로 놓으면서 이동경 선수를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포진시켜놨습니다. 네. 여전히 올리베이라, 아다일톤, 레안드로 이 세 명의 공격 라인은 상당히 지금 이 날카롭게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FC 도쿄의 색깔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는 국내 선수로 조직적인 부분을 가다듬는다면 전방에 있는 3톱은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면서 개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네. 이 세 선수가 거의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안드로의 코너킥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도쿄입니다. 조수엽과 지금은 비현준 수비 앞에 도쿄의 코너킥 레안드로 오른발 갑니다. 안대방이 높게 올라가는 공 머리로 밀어냈고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기대라 왼발 슈팅은 깎여 맞았죠. 크게 빗나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뭐 충분히 동점골 또 역전골도 넣을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수비 라인에서부터 침착하게 플레이를 좀 하나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명진의 경기 투입이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명진이 이어받았습니다. 공격을 좀 풀어줘야 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고명진입니다. 이번에는 찔러주는 패스가 끊겼습니다. 도쿄의 공격 중앙에서 전방 뒷공간 패스가 길었고 연결되지 못합니다. 확실히 세 선수는 호흡적인 부분 두 선수가 새로 영입되긴 했지만 워낙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라 앞선에 있는 3톱들은 혹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골킥 준비하고 있는 조수혁. 공격은 브라질 3인방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에서 이제 모리시케 마사토와 와타나베 수요시 선수가 지금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워낙 오늘 울산인데 이 공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두 선수는 공격적으로 많이 지금 측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주니어 머리방 뒤쪽에 김인성 이어봤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가야죠. 뒤쪽으로 짧게 고명진 다시 김인성. 고명진이 움직이고 뒤쪽에 신진호 쪽으로 조금 더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울산현대. 지금도 좀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저 잘 파겠어요. 네, 중앙으로. 자, 이번에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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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선발 다시 한번 오른발 빗나갑니다. 아, 그 이전에 이동경의 왼발 그리고 골키퍼가 걷어내고 자 마무리 슈팅까지 있었는데요. 이동경을 높은 포지션에 두고 이동경에게 왼발이 딱 걸렸는데 네. 강한 슈팅보단 코스를 노린 슈팅. 아, 이게 또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번에는 아키르 골키퍼 선방에 걸렸습니다. 자, 아크 정면에서 자 왼발의 달인이죠. 잡았습니다. 때립니다. 하지만 이게 걸렸고 사실 그 다음 마무리 슈팅은 자 옵사이드 김인성의 슈팅이 우효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동경 선수가 중앙에서 포지션을 잡고 여기서 이동경에게 왼발이 걸리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울산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처럼 또 하나의 유효슈팅이 만들어졌던 울산현대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천천히 공중부터 중간에 도쿄와 공을 따냈고 하지만 후방에서 김민덕이 길게 처리 하지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강한 압박 김민성 하지만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도쿄의 공격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조금 더 전진 아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뒤쪽 돌려놓고 조수혁 자 지금은 준비가 되지 못한 뒤쪽 돌아오는 공 걷어냈어요. 결국 이제 볼을 끊어냈을 때 이 볼을 끊어낸 볼들을 전방에 또 미드필드나 전방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높게 뛰어옵니다. 도쿄의 공격 연결됐고요. 중앙으로 김민덕이 걷어내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못 따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후방부터 다시 빌드업 오른쪽 측면 짧게 중앙으로 밀어주고 정승현이 붙어줍니다. 돌아서게 올리베이라 뒤로 돌려놓습니다. 다카하기 이 볼 끊은 볼들이 전방 쪽에 좀 빠르게 나와야 돼요. 천천히 뒤로 돌려놓고 주니오의 아빠 길게 처리하는 아키히로 사실상 지금 비욘 존슨 선수가 측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앙 주니어 선수 옆에 붙어있으면서 좀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 공간을 데이비스 선수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데이비스는 뒤쪽으로 공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정승현, 고명진이 내려와서 볼터치 공격 조율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자 조금씩 이제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울산 신진홍 마지막 패스 이동경의 태클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자 일단 서서히 볼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1선에서 지금 선수들이 비욘 존슨이나 주니어 선수가 상대 수비 사이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네. 미드필드 워낙 FC 도쿄도 수비적인 조직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공간들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조수혁 쪽으로 자 오늘 아다이트 선수 정말 최전방에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일단 이 전방 첫 번째 패스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많이 뛰고 있습니다. 1차적인 수비 역할도 스트라이커가 하나에 갖춰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아나일턴 선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은 아나일턴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갑니다. 신진호가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고명진이 이어받고 자 왼쪽 측면 깔아줍니다. 데이비스 그리고 앞에 1대1 다카하기를 놓고 올렸습니다. 주니어가 무게 중심이 살짝 기울어졌어요. 뒤쪽이 연결되고 신드레 오른발 슈팅!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만 마음이 급했고 빗맞습니다. 근데 지금 슈팅 장면에 나온 부분이 데이비슨이 측면에서 크로스 흘러나온 볼을 신진호의 슈팅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왼쪽 측면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카하기와 1대1 상황에서 일단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주니어가 버텨주면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이렇게 크로스가 만들어지니까 슈팅 마무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주니어 선수가 박스 안에 있을 때 볼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주니어 선수도 본인이 컨트롤 실수는 했지만 네. 동료에게 좋다는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크로스들이 계속 올라와야 주니어의 좀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성도 오른쪽 측면에 출발이 수비 쪽으로도 많은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쪽이 떨어졌고 계속되는 던지기 공격 이렇게 되니까 물론 오늘 경기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좀 빠진 선수들 부상으로 지난 시즌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선수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박주호 네. 선수라던가 김태환 선수 여기에 이명재 선수까지 리그 뛰었어요. 자 발빠른 김인성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여유가 있네요. 반대쪽 길게 올려줍니다. 주니어 머리 일단 맞고 뒤쪽에 떨어지는 공 빠른 수비 과세가 있네요. 한번 접어놓고 마지막 터치가 길었던 지금은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수비까지 가세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왼발 크로스 머리 맞고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뒤쪽에 다카하기 먼저 가져가는군요. 걷어내고 레안드로 자 성큼성큼 하프라인 건너가면서 오른쪽 측면에 아다일톱 일단 잡고 중앙으로 접고 갑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 마무리 아다일톱의 왼발 이 선수는 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선수라 공간을 주지 말고 네. 한 발 더 좀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달톤의 슈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도쿄 진영에서는 한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동경 선수와의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 이동경과의 골 경합 과정에서 뒤통수에 지금은 모리시게 마사토 선수로 보이는데요. 전혀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골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경 선수도 도전했던 상황이라 모리시게 선수도 좀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일본 국가대표 센터백 베테랑 선수죠. 지난해 J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도쿄는 이 J리그 지난해 베스트 11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네. 오른쪽에 무료야. 지금 좀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모리시게 등 이제 좀 지난 시즌 워낙 이제 좋은 또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베이라가 지금 이제 후반전 막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체력이 남아있네요. 확실히 또 결정력이 있네요. 이게 한순간에 찬스를 놓치지 않고 네. 박서원에게 들어오면서 침투 움직이는 이후에 오른발 잡고 왼발로 가볍게 강하게 때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꽂아 나왔던 올리베이라. 현재 골을 기록하며 1대0의 리드를 만들었던 올리베이라. 2011년도 수원 삼성에서는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적응적인 문제도 있겠고 뭐 본인이 수원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는데 네. 제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울산의 반격. 데이비슨 얼리 크로스 주니어죠. 연결되지 못합니다. 밀어내고 있는 도쿄. 고명진 버팁니다. 자, 하지만 두 명의 사이에 레안드로와 아다일톤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신진호가 먼저 공을 가져가면서 김인성 고명진이 이어받고 천천히 더 왼발로 강하게 전방으로 길게 때립니다. 데이비슨 쪽.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오는군요. 주인공은 데이비슨. 타이밍상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네. 과격한 파울로 인해서 오늘 경기 데이비슨에게 첫 번째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흥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또 인정을 하고 수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일단 늦은 타이밍에서 왼쪽 팔꿈치가 들어가면서 무리한 파울 동작이 나왔습니다. 자, 위치 선정이 조금 다소 늦었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팔꿈치로 밀고 들어갔던 레이비슨에게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지금 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옆구리 쪽에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라운드에서는 충분히 뭐 어느 상황도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만큼은 뭐 피하고 싶은 게 선수들의 심정이니까 빠르게 또 일어나서 플레이 코치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큰 부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털고 일어났네요. 물어야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FC 도쿄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세 번째 도전하고 있고 2012년도, 2016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로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K리그 팀을 상대로 1무 3패 단 1승도 없었는데 현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울산으로서도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조직적인 부분 그다음에 좀 조화로운 부분이 좀 김동훈 감독이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고 했었는데 네. 2차전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좀 맞아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이동경 달려갑니다만 먼저 처리했던 도쿄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 좁은 공간 고명진 버텨집니다. 그 뒤쪽에는 김민덕. 하지만 왼쪽 측면에 뒷공간이 열리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왼발 크로스 반대쪽 머리로 밀고 뒤쪽에 오른바스틱 다카하기 신진호에게 걸렸습니다. 자, 고명진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열려있죠. 공격수 3명 수비수 2명입니다. 자, 빠르게 결정해야죠. 하면서 주니어 쪽으로 하지만 반대쪽 더욱더 길게 데이비슨 일단 잡아놓고 중앙으로 패스 연결 그리고 그대로 왼발로 한번 때려봤던 이동경 몸에 때립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볼을 끊어내고 빠른 역습에 있어서 김인성 선수가 잡았을 때 네. 지금 비온 존슨과 주니오 선수가 빠져들어갔는데 아주 찬스 부상이 됐어요. 좋아요. 신드라의 크로스 일단 밀어내고 있는 도쿄 중앙에서 공을 잡아놓고 천천히 뒤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무로야 다카하기 비온 존슨 수비가 세 데이비슨 태클로 깔끔하게 그리고 왼쪽에 비온 존슨 이번에는 데이비슨이 파울을 얻어냈는데요. 조금 전에 신경전이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다녀왔어요. 지금 이제 이런 정치된 상황에서 그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킥 준비하고 있는 신지로입니다. 현재 7개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현대. 조표진의 프리킥. 신진호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킥으로 나섭니다. 자, 일단 신장에서는 우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공격. 아, 올라왔어요. 왼쪽 갑니다. 골! 오늘 경기 다시 왔죠. 자, 지금 정승현 선수인가요? 일단 1차적으로 신진호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네. 골키퍼와 수비 사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고 저 아달토 선수 아니면 자책골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승현 선수 좀 빠르게 파고들었는데 네. 아, 아달토의 머리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달토 선수가 볼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네. 그대로 머리에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됐네요. 아다일톤이 걷어낸다는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다일톤의 자책골! 오늘 경기 원점 돌아갑니다. 1대1! 하지만 그 이전에 명품 이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킥 자체가 워낙 날카롭게 오다 보니까 네. 아키로 골키퍼도 처리하려 나오는데 이볼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아다일톤 선수의 머리에 맞고 자책골이 연결되면서 기분 좋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 1분여가 남은 상황 경기는 다시 출발합니다. 극적인 동점골이 자책골로 연결이 되면서 자 이렇게 두들기다 보니까 득점이 연결되거든요. 홈에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죠. 지금 뭐 상대에게 선실점 하긴 했지만 네. 또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남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파산 공세 좀 더 공격적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밀어붙이고 있는 울산의 공격. 뒤쪽에 정승현 고명진 이어받고 뒤쪽 굴려놓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도표인데요. 지금처럼 좀 패스 타이밍은 앞쪽으로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왼쪽에 있는 정승현 쪽으로 올리베이라가 올라갑니다. 데이비슨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정승현 쪽으로 상대도 이제 체력적으로 워낙 이제 많이 뛰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네. 좀 움직임들이 느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니어 데이비슨 최전방에 이제 비욘 존슨 자 주니어가 앞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먼저 처리하고 있는 도쿄 이렇게 처리하는 아케이로 안전하게 가슴으로 잡아놓고 뒤쪽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최후방에는 조수영 그리고 정승현 중앙으로 지금도 뭐 계속해서 간결하게 패스플레이 이어서 상대 1차전 유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최전방 수비수 모두 무너뜨리고 이제 공격합니다. 오른쪽 측면이죠. 김인성 두층 그대로 왼발 지금 슈팅이 반박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고 있는 도쿄 방어하고 있는 도쿄입니다. 사실 김인성 선수가 왼발 슈팅을 잘 시도를 안 하는데 현재 네. 또 시도를 했네요. 신진호입니다. 지금은 밀어주는 패스가 호흡이 맞지 않았고 신진호 버텨줍니다. 그리고 정승현까지 공 가자는 울산. 정승현 선수가 물러났으면 상대에게 또 공간 허용할 뻔했는데 네. 잘 차단해줬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동점골 이후에는 골 점유율 높여가면서 지금 화면 왼쪽 이 하프라인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펼쳐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정승현이 반대 방향 길게 쏩니다. 김인성 쪽 머리로 돌려놓고 패스 비원전스 돌려놓습니다. 전방에 주니어를 받습니다. 골키퍼 정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질 건데 네. 지금 컨비네이션 플레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네요. 도쿄의 공격은 왼쪽으로 측면을 외안으로 김인성 내려가서 수비가 돼 일단 첫 번째 템포 흐름을 끌어놓습니다. 빠르게 던져놓고 중앙으로 다시 왼쪽 측면 내주고 조금 더 흘려놓고 있는 도쿄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아나일톤 뒤쪽으로 짧게 빨리 나와야 돼요. 안돼요. 그대로 슈팅 골대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달톤 자 리바운드 가져가면서 도쿄의 공격 띄워주고 밀어내고 정승현 뒤쪽에 다크하기 오른쪽 측면으로 무로야 앞에는 데이비슨 1대1 접어놓고 오른발 펀치 그리고 주니어입니다. 자 빠르게 가야죠. 울산의 공격 시동 걸었습니다. 고명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니어 쪽 다시 잘 끊어냈어요. 그리고 신진호가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갑니다.
자 왼쪽에 올라가 있는 자 왼발에 이동경 찔러주고 돌려놓습니다. 뒤쪽에 데이비슨 그리고 왼발로 띄워주고 심장이 좋아요 돌려놓죠. 주니어 버티고 있는데 슈팅을 없고 길게 처리하고 있는 다카하기 외안드로 쪽입니다. 하지만 김인성이 빨라요. 터치라인 바깥쪽 공격 번호 울산입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레안드로의 오른발 슈팅에 걸렸는데 네. 이걸 또 골포스 때리고 나갔네요. 박스 안쪽 위험 지역에서 자 레안드로가 밀고 들어가고 그대로 슈팅이었는데요. 오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오른발에 강점 있는 선수라 슈팅 타이밍이 되면 한 발이라도 더 반박차 더 빠르게 나와서 네. 이 선수는 좀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교표입니다. 아달톤 선수를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타 선수가 경기에 투입됩니다. 미타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또 스피드와 함께 개인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경기에 투입되어 있는 미타 히로타카. 자 아달톤은 자책골 기록하고 오늘 경기 마무리. 대신 이제 미타가 경기를 이어갑니다. 이동경 헛거지는 패스가 굴절됐고 밀어내고 있는 도쿄입니다. 자 끝까지 버텨주고 지금 아크 정면에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 도쿄입니다. 기어온 존슨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 이 볼이 강하게 배 쪽에 좀 연결됐던 부분이 있는데 오른발 제대로 걸렸는데요. 자, 옆구리 쪽이군요. 자 와타나베 스요시 선수가 쓰러져서 일어보지 못하고 있는 도쿄입니다. 와타나베 선수도 지난 시즌 FC 도쿄에서 활약했던 이제 한국의 장현수 선수가 네. 빠진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주전 자리를 꽤 찼는데 강력한 슈팅 이후에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다일토는 오늘 동점골의 주인공. 말씀하신 와타나베는 지난 2019년 동아시안컵에서 또 일본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선수도 능력을 갖춘 선수라 지금 모리시계 선수와 함께 중앙 수비 라인을 네. 지금은 행운이 따른 워낙 킥 자체가 문제 쪽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가다 보니까 아키로 골키퍼도 좀 처리하러 나왔는데 결국 이제 아달토 선수 확인하지 못하고 자책골 기록을 했네요. 자책골 기록한 이후에 경기 마무리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달토. 조금 전 이 와타나베 스요시 선수는 이 강력한 슈팅에 옆구리 쪽에 맞고 지금 살짝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의 원정 팬들 얼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울하죠. 지금은 흐름 쪽으로 원정 와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좀 흐름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비가 강한 FC 도쿄니까 네. 한 골 좀 지켜내주기라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울산 와서 좀 행운이 따른 동쪽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킥 준비하는 아케이로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처리. 자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은 후반전 정규 시간. 양팀은 1대1. 고명진 체력이 많이 남아있죠. 앞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비욘존슨 맞았어요. 주니어 주니어 쪽으로 좀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른 패스가 끊겼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이제 체력이 좀 있다 보니 많이 뛰어주고 있네요. 확실히 미드필드 진에서 볼 소유가 가능한 선수고 네. 이동용 선수를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미드필드보다 한 단계 이제 높이 전진시켜놨는데 그 부분에서 상대의 좀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 좁은 공간에서 패스 주고받고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쿄입니다. 앞쪽으로 깔아주고 올리베이라 등지고 있고 두 명이 세 명이 에어싸면서 공 가져갑니다. 울산 좋아요. 잘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동경이죠. 자 왼쪽으로 시동을 걸면서 갑니다. 데이비슨 전방을 보고 왼발로 띄워줍니다. 두 명의 키가 큰 선수 주니어와 비언준슨 모두 지나가는군요. 그리고 왼쪽으로 빠르게 접고 올라가는 도쿄의 공격. 앞라인 중앙으로 패스 연결 각하기 조금 더 중앙으로 이어받는 미타. 후반전에 조금 전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올리베이라 측면 열어줍니다. 올라가면서 크로스 시도 그리고 코너킥. 자 마지막에 이제 정규 시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집중해야죠. 저 지금 이제 상대에게 코너킥에서 이제 위기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잘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무려 4분이 주어졌네요. 양팀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4분입니다. 일단 1차적인 위기 상황은 이 장면을 잘 넘겨야 되겠죠. 네. 현재까지 양팀은 각각 한 장씩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현재 9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코너킥. 자 왼발로 코너킥 운전 접혀져 갑니다.
밀어내고 박스 안쪽 이동경의 머리 그리고 오른발 슈팅 신진호 자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터 측면 짧게 내주면서 크로스 6000방어 데이비스님 몸을 날려봅니다. 볼 처리한 이후에는 볼 쪽으로 좀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고 볼이 없는 선수들은 거리와 간격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좀 라인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차 코너킥을 공격 전개 미타 선수도 왼발 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라 문전 안쪽으로 좀 붙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온 존슨이나 주니어 선수가 이 볼들을 잘 처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차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킥 또다시 키크는 미타입니다. 미타의 왼발 자 올리베이라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문전 쪽으로 이번에는 앞선에서 주니어 선수가 다시 한번 밀어냈습니다. 저 좀 짧게 연결되는 볼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주니어나 유준승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세 번째 미타이 코너킥인데요. 미타이 코너킥 다시 한번 왼발로 문전 쪽 휘어져 갔고요. 자 일단 볼커팅 이동경 밀어주고 주니어 좋아요 잘 연결됐어요. 연결됩니다. 오른쪽 공격수가 지금 김인성이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김인성도 잡아놓고 일단 뒤쪽에 데이비슨 확실히 FC 도쿄가 수비가 좋다는 부분이 네. 공격 끝나자마자 지금 모든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좀 빠르게 가담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니어 고명진 90분이 넘어서 추가 시간인데도 선수들이 분명히 굉장히 좋네요. 역습에 대비한 수비가 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최저 실점 2위를 기록했으니까 네. 수비 조직에 있어서 만큼은 비석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데이비슨이 공을 따냅니다. 뒤쪽 돌려놓고 정승현 그리고 김인성 신진호 고명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측면으로 연결한 이후에 신장이 좋은 주니오나 지금 비욘 존슨이 중앙에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이런 공격해도 괜찮은 공격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크로스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울산의 공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개의 높은 타워가 버티고 있습니다. 주니어와 비욘 존슨 이번에는 머리만 뒤쪽에 떨어지는군요. 공 가져가는 아케히로 아쉬워하는 주니어입니다. 저 지금 중앙 수비수가 연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측면의 윙백들이 공간이 났을 때 높은 지역, 깊은 지역 아니더라도 신장이 좋고 컨트롤이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중앙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공격 작업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쿄의 미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흘러가는 경기 뒤쪽 내주고 전방으로 길게 처리 비욘 전술을 봅니다. 머리 맞고 뒤쪽에 주니어의 뒤꿈치 자 주니어가 공을 어렵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동경도 있습니다. 자 반대쪽 데이비슨 고명진 데이비슨과 주고받고 왼쪽으로 이동 뒤쪽에 정승현 전방으로 띄워주면서 왼쪽 측면인데요. 돈 맞았네요. 조금 서둘었네요. 김도훈 감독이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투입이 되는군요. 자 지금은 이상호 선수가 경기 투입되네요. 이제 거의 이제 경기 시간 추가 시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네.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두 번째 교체 카드로 이상원이 투입이 됐네요. 이동경 교체요. 그리고 이상원이 경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렀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전방으로 길게 주니어가 달려갑니다. 골키퍼의 머리 밀어내고 자 마지막 공격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강한 태클이 있었는데 주심이 휘슬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1차전 조별리그 F조 경기였습니다.